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룽룩 잉글리시 룩쌤입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판교인데요. 사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게는 큰 어떠한 변화의 시기이기도 하고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이번 기회에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동안 사실 제가 티칭을 하느라고 그리고 장소상 사실 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공간이 딱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역시 조금은 또 카메라 앞에서 자신있게 조금은 더 여러분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사실 신기하게도 카메라 앞에만 서면 약간 좀 뭐라고 하죠? 너무나 정중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실제로 저를 만나면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닌데 최근에 제가 발음책을 보게 됐는데 이 발음책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사실 이 발음책을 쓴 분이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중에 나오는 다양한 발음, 뭐 억양, 소리 관련 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꼼꼼하게 나온 책은 사실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목숨을 걸고 숨을 걸고는 좀 그렇고 제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이 책의 장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쓴 책이에요. 자, 그 저자 자체가 사실 한국에 있다가 좀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갔고 지금은 원어민들하고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발음이나 억양을 구사하게 되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분명히 장점이 있겠죠. 사실 원어민들이 직접 강의를 한 것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사실 원어민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을 시연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이 돼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단은 첫 번째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이 책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책은 나름대로 발음책인데도 불구하고 따분하지가 않아요. 딱딱하지가 않아요. 만화가 앞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실수를 하고 그런 실수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지 그것을 재미있는 사파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에 대한 어떤 딱딱한 어떠한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이제 추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제가 추천하고 싶은 부분은요. 사실 한국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발음을 잘 못하는 정말 영어 바보에서 지금은 영어 천재까지는 아니겠지만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저자가 썼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발음과 관련된 그런 어떠한 일을 수없이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청취와 회화를 강의를 하고 있지만 발음만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저자분 같은 경우는 이 발음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저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울 게 많았고 저도 지금 이 책을 참고를 해서 수업 시간에 많이 적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가 또 추천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이 책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은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책을 볼 때 여러분들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그냥 발음에 대한 기초 부분 같은 경우 이 책으로 그냥 끝내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음 공부 같은 경우는 활자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활자에서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결국은 영상을 보셔야 되고,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 영상 스캔을 해서, QR코드를 스캔을 해서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그것을 따라해보고 자기가 말하는 그런 부분을 영상으로 녹음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그런 부분과 실제로 원어민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그와 같은 것을 한번 비교를 해서 그걸 교정하려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이 책을 볼 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발음 책 같은 경우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진짜 발음의 전문가가 되지 않을 거라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하나, 그냥 이 책만 가지고 그냥 발음을 정복한다고 생각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서 피드백이나 누가 옆에서 코치는 해줄 필요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교재 자체로는, 그쵸? 교재 자체로는 그런 이론서 아니면 비법서 자체로는 이것 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실제로 이것을 적용을 하면서 원어민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자기가 직접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보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책을 써봤지만 사실 좋은 책을 쓴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자로서의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투자 중에 하나는, 큰 투자라고 하기보다는 뭐 비용이 비싸지 않으니까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바로 책을 구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주변에 책들이 정말 많아요. 뭐 회화책, 문법서, 그다음 어휘책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정말 제대로 된 책을 반복해서 보고 그 인풋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웃풋을 많이 끌어내는 그런 어떤 과정을 많이 거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되거든요. 요즘 가장 큰 힘든 부분은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좋은 컨텐츠라고 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으면 그거를 믿고 그 분이 그 채널에서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채널이 룩룩 잉글리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제가 제공하는 그런 자료, 블로그,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 앞으로 책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정말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가 제공하는 것을 좀 확실하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간이 남으면 그거를 반복해서 들어보고 따라해보고 하는 과정, 그리고 아웃풋 역시 어떻게 아웃풋을 낼 것인가 제가 많은 어떤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 돼요. 실행하다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답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소통을 원하고 그런 소통을 통해서 저도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사를 드려봤는데, 특별한 스크립트 없이 제가 떠드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실수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많이 준비를 한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예요. 특히 11월서부터는 제 스케줄이 좀 많이 여유가 있어집니다. 11월, 12월 같은 경우는요, 저만의 어떠한 휴식 타임도 갖고 자 하고요. 그리고 그 기간 중간에 그동안 제가 영어 리스닝과 회화 부분에서 쌓았던 노하우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 반성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다른 어떤 많은 영상들, 많은 컨텐츠들을 분석하고 정말로 좋은 컨텐츠, 많은 사람이 보는 컨텐츠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실히 분석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나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